조금 전에 비월적에 봉축 법원을 뭐 다 했는 것 같고 다시 하나 더불어 한번 더 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나도 한 70이 넘다 보니까 자랄 때게 관찰을 하게 돼. 시관을 하게 돼. 저 사람이 잘 될 적에 자기 자식이 잘 됐을까 과연 안 됐을까. 나는 시골 이래 동네 받아와도 4대 5대까지 조금 볼 수 있어요. 살았는 가정을. 증조할아버지, 제주 증조할아버지가 잘했을까. 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했는데 왜 저 손주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한치도 우연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치도. 참 어떤 때는 이런 데가 밝히 어렵지만은 참 어릴 적에 그 뭐 부자가 밥 먹고 지내는 부자가 자기 나무에 사과를 담았다고 줄 서하려고 때려버린 놈이 있었구만. 난 안 맞았는데 보면 손주들이 불구가 태어나더만. 불구 또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대로 업을 받아가 죽더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한대 100사람은 책을 쓰려고 관찰해봤더니 내가 아프고 돈 못 버는 것은 분명히 나의 업이 있더라. 내가 아픈 것이 우연한 게 한 점도 없더라. 내가 나가더라도 전봇대 머리가 받치는 그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 업이더라. 관찰해보니 불교의 부처님이 2567년 전에 경전을 만들 적에 거짓말로 만들었겠느냐. 인과응보경. 어? 또 부처님 만님의 전생을 빼보면은 우리 불교 84,000 4천 감옥이 하나도 없이 무너져 버려요. 전생을 빼보면은 그래서 84,000 감옥 외우려고 해도 못 외우는 거예요. 성경은 바이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돼. 그럼 불교는 한경 하나 외우려고 해도 28권이 한경이. 그 하도 일반 사람은 모여니까 한경 약창계 하나만 빼가지고 천수경에 기록해가지고 기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낭아남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를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낭아남을 만나가 나를 낳아서 나도 낭아남을 만나가 우리 자식을 놓는단 말이야. 우리 자식도 낭아남을 만나가지고 손주를 놓는단 말이야. 내 자식이 중요한지 남의 자식이 중요한지 딱 해볼 적에 내가 어떻게 보면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뭐 집안에 저리 됐다 남편이 됐다 아주 그거는 자기 업보를 더 받는 거예요. 전생으로 따지다 보면은 복수하려 돌았던 복수하려 돌았던 보험료가 놓고 자살하는 건 복수하려고 돌았던 거야. 내가 어느 때 내가 좀 전생을 조금씩 가끔 가다 보는데 그대로 이어봤더만 전생 거를 여러분들 현생에 있는 업을 닦아야 됩니다. 나도 우리 스님들이 한 10만 명 되는데 아이 내가 이재명이 선거운동 했는데 윤석이 대통령 나 부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깨끗한 도력을 보고 부르는 거더라. 도력. 그때도 저 테레비 나가서 2월 28일 나갔을 때 스님들 한 30몇 명, 전국에 스님이 10만 명 넘어요. 근데 나 같은 데 초라한 곳에 뭐 늙고는 바닷가에 오목산에 집안차 있는데 여기 떠나자 이런 놈한테 오락해가지고 부를 이유가 없더라. 그 사람이 바보 이상 아닌데면 또 그 다음 저는 6월 부처님 행사 오는 날 미리 와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하더만 또 오늘은 맞저 우체국에 와가지고 참 한가지를 주고 저 자기 대동 해달 대신에 읽어달라고 저 간단하게 문자도 보내주더만. 그러면 우리 스님이 내 좀 프라이드를 생각하면 대단한 스님이요. 전부에서 알아주는 스님 아니에요.
또 국회에서 알아주는 셈인데 국회 의사당 가가지고 나를 붙들고 연설하는데 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법을 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어디 미리 하나 가면 큰 자리에서 부르지도 않는데 나를 왜 부르냐 까이 스님 말은 뭔가 좀 틀리다 뭔가 틀리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때는 뭐 이러면 내가 오늘 참 오늘 행복 안 합니까? 오늘 또 맨날 꿈에서 대통령 받아 로또 꽂아 사고 그날 기분이 좋은데 대통령이 직접 보내는 글씨 한번 써가지고 마저 보면은 또 기분 더 좋아요. 이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지.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국회의사당에서 뭐 한 송영길이 그 국회의장할 때 만나가지고 국회까지 가나 그치 다리가 찔뚝찔뚝 그래. 내 당신 다리에 총 세 번만 뱉으면 다리 나는다 그랬어. 이렇게 세 번만 뱉으면 다리 난다. 내 총 약이니까. 앉아보시오. 같이 옆에 있는 이원웅이 그 하성국회의원 이원웅이 그 저 정보통신위원장이 아 이 양반 도둑이 대단해요. 한번 서보시오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앉으니까 그 저 송영길이 이거 다리를 신발 벗더니 내가 다리 인대 늘어나는 거 만지니까 어 걔네저 내가 그럼 발목에 인대 풀어뿐더만. 그때부터 전부 쳐다도 그때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 박수 쳐주더만. 나한테 박수 한 친 사람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수 탁 치면서 아 천기를 이어달라 그러죠. 내가 송영길이 뭐래 그래서 발 만지면서 당신은 4년 안에 두 가지 다 죽을 수 있겠어. 이렇게 두 가지 다 죽을 수 있다. 명예도 죽을 수 있고 목숨도 죽을 수 있겠어.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 죽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 어디 있어. 명예가 죽어보잖아. 사진도 안 된다. 갑자기 볼 때 있단 말이야. 무당도 무속인들도 갑자기 볼 때 있고 나는 정치인도 볼 때가 있어 가끔. 이제 스님 머리 갖고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뭐 절반 30년 내 혼자 해먹다 보니 가끔가다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나 보이면 뭐 줄 서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게 업이다 이래. 사람이 질 때가 있어. 그래서 쉬어갈 때도 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동화책에 옛날에 나오던 토끼와 거북이가 있단 말이야. 경주하면 누가 기억하나? 거북이가 이겨. 좀 쉬어가는 사람이 이긴다고.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최고 행복이야. 전도하기. 그 만취 요구도 먹도록 국식내사까지 아침밥 잘 먹었지. 아, 좀 누워있겠다. 아픈단 말이야. 지금 뭐 산소자리도 없다고 헤매는데. 그게 죽음이 행복하지 않나? 이래봐. 죽을 복이 있다 하잖아요. 죽을 복이 태어난 복도 있어야 되지만 죽을 복이 있다. 죽을 복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야. 자기가 내가 만들어야 된다. 오늘 부처님 오는 날에 계기를 삼아가지고 나도 한번 남들은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데 나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내에 딱 심어야 돼. 그거 하나만 심어가면 돼. 남은 욕을 해도 돼. 나는 하면 안 된다. 왜? 나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만 자주 하면은 약 먹을 필요가 없다. 아까 말하던 다리 아프고 물 아픈 선조체 신경이 달걀 노른자처럼 우리 몸에 노른자 달걀 같은 노른자가 얼마나 한 200개를 갖고 있다는 거야.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그저께 발표했는데 에? 노란자가 그 선조체 신경이 제대로 살아난다는 거야. 내 몸이 이 몸이 죽더라도 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저 할아버지 댁 가서 청덕동 할아버지 산소 파보면 머리카락 자르는 거 봤죠? 손도 발톱도 자르는 거 봤죠? 왜 내 몸이 안 쓰고 자라나겠어요? 선조체 신경 때문에 그래요. 선조체 저 할아버지 그 제가 골프장 생길 때 산소 자리 나온 게 있거든. 저 내가 그 동네에서 저게 머리카락 자르나요? 그 다음째는 시체를 여기 묻었는데 딴 데가 있어요. 가는 거 봤죠? 할아버지 딴 데가 있어요. 그래 풍수하는 가짜래요. 풍수 진짜 풍수 보는 사람은 내가 동국대학에서 공부할 적에 풍수 보는 사람은 밤에 보는 놈이 잘 본다 하더만 낮에 보는 좀 더 가짜라 하더만 우리나라 사기 대국이요. 풍수 보는 낮에 보는 좀 더 가짜요. 맨날 책 보면은 전부 도인들을 밤에 봐요. 별이 별자리 가르쳐줘요. 빛으로 촥 가르쳐줘요. 낮에 보는 이거 저 좌판 갖다 놓고 폐체 갖다 놓고 보는 놈이 좀 살고요. 나한테 데리고 와요.
내가 풍수 잘 보는 놈이 있어서 서울에서 그 저 할아버지인데 방신 아들네 손주가 내 설왕 걸린다 그래서 맨날 용인에 풍수 잘 보는 사람이잖아요. 만나 당신 손주 설왕 걸린다 그래서 제주 가서 설왕 걸린다. 딱 설왕 다 걸렸어요. 어디 가도 풍수 보내니까 함부로 보지 말고 가짜들도 괜찮아. 여기 사기 대국이요 대한민국이 사기 안 당하려면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사기 누구든지 사기 다 당하면서 나는 100번 수백 번 당했죠. 앞으로 이제 뭐냐 나는 하면 안 된다 하면은 자기 안 답니다. 이 자기 절대 안 답해. 그런데 그거 뭐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부처님도 새기고 하면은 금년 한 해가 행복한 웃음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어 마치겠습니다.